태연이 2의 13호 내용들 먼저 단어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Watch movie. Watch movies. W? W-A-C-H. Watch. M-O-V-I. Yes. 그 다음에 watch에 소리 안 나는 th가 있습니다. Watch movies. 오케이. Watch movies 한 번 더 익히막습 해주시고요. 그 다음 Have a fun. TY party. 자, 그래서 채연이도 틀린 것들 다섯 번씩 쓰기 해서 선생님한테 쓰기 숙제 있는 거 좀 보내주세요. 알겠습니까? 지금 동생들, 후배들도 그렇고 다들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많이 계속 틀리면 안 돼. 점점 실력이 나아져야 되니까 쓰기 연습을 좀 해야 되겠어요. Have a party.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Change. C-H-E-E 뭐? E O? 아, E I N G. 자, 그리고 여기에 여기까지 소리가 뭐가 돼야 되냐면 체이가 돼야 되는데 A가 A 소리 낼 수 있는 거 배웠어요. 그래서 A가 A 돼서 취 하고 A 체이 은 G가 된 거예요. Change. 오케이. 계속해서 exchange 또 나오네요. exchange 그다음 presence였어. exchange presence. 오케이. 단어를 익히려면 소리를 내고 자꾸 읽고 쓰고 x 얘가 얘가 x네 얘가 change네 이러면서 자꾸 쓰면서 연습해야 돼요. presence 전트의 S 프레젠츠. 그다음 야! 그 앞으로 지나가면 어떡해! 그다음 예. 자, 이거 뭐 틀렸다고 계속 반복해서 틀리면 어떡합니까? 시즌이었어요. 시즌. 오케이. 그 다음 Have D I E R D너 라며 D너 D 했고 D 해 E 붙여서 D 그 다음에 N O R dinner 그리고 Have dinner 해 그냥 Have dinner 저녁 먹다 Have dinner 오케이 그 다음에 Winter W-I-N-T-H Winter에요. Winter. 오케이. Winter. 오케이. 그 다음 따뜻한 따뜻한 웜이었어요. 웜. 다음 그 뺐다가 다시 꼬아봐라. 웨어 어 코스
costume이었어. Wear a costume.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많은데? Watch movies, have a party. 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죠? Change season. 오케이, 그래서 변화하는 계절들은 change가 변화하다인데 변화하는 하려니까 change에다가 ing 붙이는데요. 이로 끝날 경우에 이 빼고 ing changing seasons 합니다. changing season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변화하는 계절들이 뭐라고요? Changing seasons. Changing seasons. Okay. 그래서 봄이에요. It is spring. It is spring. Okay. Spring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요? Spring. 선생님이 가르쳐 줬는데 무슨 계절이니라고 묻는 방법 가르쳐 줬는데. 무슨 계절이니? 무슨 계절이 뭐였더라? 뭐 시즌? 하고 묻는 말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무슨 계절이니? What season is it? What season is it? 됐습니까? 오케이, 무슨 계절인지 묻고 답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What season is it? 했더니 대답이? It is spring. It is spring. 몇 시니? 라고 어떻게 물어봐요? 몇 시인지 물어보는 거 몰라요? 몇 시니? 몇 시니? What time is it? D-level 할 때 했었죠. 몇 시니? What time is it? 했더니 It's 5 o'clock, 5시다 뭐 이런 거 같잖아요, 그쵸? 몇 시인지 물어볼 때 What time이니까 그게 무슨 계절인지 물어볼 때는 What season이죠. 무슨 시간이니? What time. 무슨 계절이니? What season.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봄이니까 날씨가 이렇답니다. It is warm. 그렇죠. Warm이었죠. It is warm. It is warm. 오케이. 그래서 채연이가 지금 마스터 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야. 따뜻한 warm. 어떤 시고요. 오케이. 날씨 묻고 답하는 것도 아는데요. What season is it? 그건 계절 물어보는 거고요. 날씨 물어보는 거죠. How is the weather? It is warm. How is the weather? 기억나세요? 오케이, 날씨 묻고 답하는 건 뭐라고요? How is the weather? It is warm. 됐습니까? 자, 선생님 다 배웠던 거 묻고 답하는 거예요. 그 다음 계속해서 My father is fishing. 그래서 너의 아버지는 뭐 하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묻고 답하는 것도 가르쳐줬는데요. 너의 아버지는 뭐 하는 중이니? Your father is. 자, 이거 가르쳐 줄 때 선생님 뭐부터 가르쳐 줬냐? 너 뭐 하는 중이니? 너 뭐 하는 중이니? 이게 다 학교에서 배운 거죠, 그쵸? 너 뭐 하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물으면 되고, 얘 비동사니까 너의 아빠는 뭐 하는 중이니? 하고 싶으면 What is your father doing? 하면 된다고 선생님이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됐습니까? 너의 아빠 뭐 하는 중이니? Your father, 안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What is he doing? 하고 똑같은 규칙. What is he doing? He is fish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My sister is jogging.
My sister is jogging. 그러면 너의 누이는 뭐 하는 중이니는 뭐겠어요? What is your sister doing? 너의 누이는 뭐 하는 중이니? What is your sister doing? She is jogging. Okay, 그래서 I am hiking. I am hiking. 그럼 너는 뭐 하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 I'm hiking. Okay, 그다음 계속해서 It is summer. It is summer. 그럼 summer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되죠? What season is it? 됐습니까? It is summer. 오케이, 여름이니까 날씨가 이렇대죠? It is very hot. It is very hot. 그러면 very hot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날씨 묻고 답하면 되겠죠? Very hot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Yeah. 날씨 묻고 답하기가 뭐였더라? How is the weather? 뭐라고요? How is the weather? It is very hot. 됐습니까? Okay.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는 잘 소리 내서 따라하면서 기억해 두세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My sister is surfing. My sister is surfing. 그래서 너의 누이는 뭐 하는 중이니가 뭐라고요? What is your sister doing? 그렇죠, 잘 기억했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 My brother is watching movies. Watch 하면 안 되겠죠. Watching 해야 되겠죠. 하는 중으로 바꿔줘야죠. Watching movies. My brother is watching movies. 오케이. 그래서 watch하고 movie하고 다 익히막습 하세요. 해서 찍어서 쓰기 연습했는 거 찍어서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할 수 있죠? 할 수 없나요? 할 수 있어요? 안 할 거예요? 할 거죠? 지금 이제 몇 학년 올라가요, 채연이? 6학년 올라가죠, 그쵸? 그럼 이런 정도의 단어는 쓸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계속해서 I am swimming. I am swimm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뭐 하는 중이니가 뭐였더라? What are you do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안녕하세요. It is autumn. It is autumn. Autumn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요? What season is it? 그렇죠. What season is it? It is autumn. 무슨 계절이니? What season?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그렇죠.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날씨 묻고 답하는 게 뭐였더라? How is the weather? Okay. D랩에서 했던 거예요, 그쵸? How is the weather?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계속해서 우린 저녁 먹는 중이에요. 얘는 아예 기억이 안 나나봐. 얘도 이 기막습 해야 되겠다, 그쵸? 우리가 뭐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는 저녁 먹는 중입니다. We are having dinn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저녁 먹고 있어요. We are having dinner. We are having dinner.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아까 의상을 입다가 뭐였더라? 웨어러 코스튬이었죠, 그쵸? 그쵸? 그럼 나는 의상을 입고 있는 중이 나는 뭐겠어요? 아니 I am wearing이겠죠, I am wearing, 그 다음 뭐? I am wearing a costume. I am wearing a costume. Wear가 입단데 wearing 하니까 입고 있는 중인이 됐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t is winter죠. 소리 내서 연습하고 있죠? 안 하면 점점 어려워져요. 꼭 해야 돼. 응? 채연 알겠니? 꼭 소리 내서 해야 돼. It is winter. 오케이. 윈터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하다고요? What season is it? What season is it? It is winter. It is very cold. But? 그리고인데요? 그러나가 아니고요. 영어는 말 배우는 거지, 그치, 현아? 그치? 그럼 말을 안 하고 눈으로만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실력이 늘 수가 없어. And죠, and. It snows. It is very cold, and it snows. 예, 뭐라고요? It is very cold and snows. It is very cold and it snows. 오케이, 여기에 왜 is가 왜 없냐? 다르게 계속 is인데 여기 왜 is가 왜 없을까요? 음? Snow가 하다시라서 그래요. 그럼 거기서 배웠죠? 세 가지 종류 뭐 이러면서 코로나 기간 때 했던 거. 마이 파더? 가족인데? 가족인데? 가족인데요? My family is having a party요. My family is having a party. 자, 이거 뭐 그래서 단어가 안 되니까 저기 어디서부터 채연이가 2에 23이잖아, 그렇지? 여기서부터 summer, fall, autumn, winter, windy, snow, 눈 내리다, snow, 그렇죠? Wear a costume, wear a costume. 이런 것들 다 나오잖아, 그치? Exchange Presents도 좀 이따 나올 거고 Exchange Present Watch Movies도 나오고 있고 이제 Season도 여기 있네. Season Change 하다시니까 Changing 하면 변화하고 있는 ing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는 것 여기를 안 된 상태에서 계속 하니까 이제 문장까지도 잘 못하게 되잖아요, 그쵸? 음? 그러니까 선생님 말 좀 들으세요. 소리 내서 진짜 하고 있어. 재현이? 응? 소리 내서 따라서 말하기 하고 있어? 응? 어? 재현아? 소리 내서 하고 있어?
쓰기 연습 선생님이 쓰기 숙제 그동안 줬는 거 계속해서 안 했잖아, 그치? 어. 지금도 연습장 종합장 같은데 써보기 해, 안 해? 응? 안 할 거야. 어? 그렇게 계속 안 하면 선생님도 방법이 없어. 어떻게 뭐 선생님이 뭐 어떤 방법이? 네가 소리 선생님이 소리 내서 하라 그래. 내가 채연이랑 24시간 붙어 있을 수가 없잖아. 어? 채연이 집에서 영어 공부할 때 선생님 옆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응? 채연이가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으면 눈으로만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채연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한글만 보고 네가 먼저 영어로 말을 해보고 그게 맞는지 이렇게 확인하고 듣고 따라서 말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줄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럼 채연이가 그건 해야 되는 거잖아, 그쵸? 이제 6학년이고 조금 있으면 또 중학생도 돼요. 단어들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중학생들 시험지 한번 보여줄까? 이제 곧 얼마 안 남았어요. 곧 이제 채연이가 치게 될 수 있는 시험지인데요. 1학년 걸로 보여줄게. 뭐 이런 시험지 이런 거. Hi Jim, how was your weekend? It was great. I went fishing with my father. I had fun. 뭐 이런 것들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 있는 것들을 쓸 수 있어야 되거든. 여기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여기서 Hi Jim 해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How was your weekend? It was great. I went fishing.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치?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하면 이거 하기가 힘들 것 같아. 그치? 그럼 이거 하려고 그러면 자꾸 소리 내서 말하고 쓰고 하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 여기 있니, 채연아? 그래서 소리 내서 진짜 하고 있어. 응? 내가 딴 거는 모르겠는데 쓰기 연습하는 거하고 소리 내서 말하기는 꼭 해야 된다. 알겠니? 오케이, 수고했습니다.